내가 떠올린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표현 기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어. 바로 파나인데 미술대학 수업에서 파나 시간이 있었거든. 파나 기법 중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었는데 나는 이 동파나를 선택했어. 에칭이라고 하는데 이 파나는 특수 장비와 용액이 필수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파나 기법을 두 번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어서 일생의 마지막 한 번 이 에칭을 경험해 보기로 했어. 그래서 당시에 내가 제일 꽂혀서 작업했던 사르비아라는 그림을 이 에칭으로 만들기로 했어. 얇은 니들로 세밀하게 긁어내는 이 작업은 나에게 참 재밌고 잘 맞았지만 암실에서 용액에 부식시키고 토치로 불을 굽고 하는 그런 예민한 작업들, 잉크를 묻히고 프레스기로 찍어내는 그 모든 과정은 조금 어렵더라고. 파나를 한번 해보면 아예 파나 쪽으로 전향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온대.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재료를 접해보고 거기에 푹 빠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데 나는 파나 쪽으로는 빠지지는 않았어. 물론 한 번이었지만 파나가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조금은 경험할 수가 있었어. 파나는 종류도 다양했고 또 기법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. 꼭 물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. 그리고 특히 이 그림은 슬픈 아이를 그린 그림이라서 이 동파나가 가진 분위기가 내 그림과 참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.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내 사르비아, 검정 잉크로 찍어낸 동파나 사르비아, 같은 그림이지만 이렇게 매체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졌어.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동파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아주 힘들었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업이 나오게 된 것 같아 아주 좋았어. 별로 안 좋았나 봐. 아, 개 힘들었어. 내 일생 마지막 경험이자 그리고 나의 마지막 파나 작업이 된 것 같은데 꼭 동파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파나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. 그럼 나는 또 다음 작업으로 올게.